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더신현은 대외협조국 국장 송영수 동지가 토론회 개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의하면 해마다 세계적으로 3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설사병과 폐암으로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누로 손을 씻는 간단한 행동으로 5살 미만 어린이들 속에서의 설사증 발병률은 50%, 호흡기 감염은 거의 2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Hand washing with soap at critical times, including before eating or preparing food or after using the toilet, can reduce diarrhea rates by almost 50%. 주요 계기점들 다시 말하여 밥 먹기 전, 식사 준비하기 전, 그리고 위생실 사용 후에 비누로 손을 씻으면 설사증을 50%로 줄일 수 있습니다. So that's why in DPRK, if you really practice. 저 무엇보다 이제 태가서는 물론 유치원에서부터 손 씻기를 모든 생활 및 개체 위생의 첫자리에 놓고 교양교육하도록 하며 소학교 1학년부터 어린이들이 자기 몸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와 그의 기능에 대해서 명백히 알고 맑은 물에 선을 적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힘들어 칠을 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씻습니다. 다음 엄지손가락을 깨끗이 씻습니다. 다음 이 우묵진 손바닥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깨끗이 비누가 다 없어질 때까지 깨끗이 닦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수건으로. Today's hand washing day, but the hands, all the hands.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나.